근데 이때 오른손이 도와주면 왼손이 자기의 주도권을 바로 교체받아가지고 바로 이어받아서 조치를 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끝났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끝! 백스윙을 할 때는 만약에 백스윙 여기서 시작한다면 오른손이 이만큼 와야 되겠지만 양손이 가운데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 일은 이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왼손은 여기서 괜히 이쪽 동네까지 끌려갔어. 그래서 자기 동네까지 가서 또 한번 접어야 돼. 이렇게 접으려면 여기에서 으싸해서 와야 돼요. 근데 이때 오른손이 도와주면 왼손이 자기의 주도권을 바로 교체받아가지고 바로 이어받아서 조치를 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예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왼손 네가 해.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우리 릴리스라는 말 하죠. 릴리스. 릴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그냥 팔을 펴는 동작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경우에 이럴 때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 손을 갖다가 좀 손목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세요. 딱 팔꿈치가 아래로 가게 접어버리면 접어, 접어. 그래서 접는 방식은 오른손은 그냥 오른 팔꿈치가 아래, 왼손은 왼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오게 접으면 되거든요. 접어, 접어. 그럼 어떻게 이 클럽 페이스가 안 돌아갈 거예요? 릴리스는 저절로 되는 거. 이건 릴리스가 안 돼서 고민이 아니라 릴리스가 너무 많이 돼서 이 접어 스윙에서는 약간의 고민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스러운 동작이 접어, 접어에서 나오게 돼요. 그냥 정말 나는 필드에 나가서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옥 선생이 접어, 접어, 접으라고만 했어.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접는 거에 의해서 그냥 맞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컨벤셔널 스윙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저는 테이크 백, 테이크 어웨이, 뭐 코킹 어쩌고 저쩌고 내려와서 또이 8단계 다 필요 없고요. 저는 2단계로 끝나는 스윙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